주상전화를 가장 빠르고 안전한 장소로 신속하게 대피시켜드려야 한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업고 업혀서 피신 훈련을 실시한다. 자. 왜 기회야? 아, 맞춰, 맞춰. 그나마 우리 둘만 안 걸까? 그런데 가벼운 사람이 없네. 돌아올 것은 이 모퉁이를 돌아서 의금부를 해서 이쪽으로 오면 된다. 야, 멀다. 와, 쟤 엄청 잘 가네. 야, 수고했어. 어서 빨리, 된 걸음으로. 한번 올려봐. 유독 무슨 업어치기 하는 것 같아, 지금 없는 게 아니라. 그리고 제가 유배 때 장동민 쌀까마 올 때 안 했었어요. 못 했는데 그걸 이제 어떤 분이 시청자 게시판에 저희는 선배라서 그거를 이제 권리처럼 이렇게 쓰는구나라고 하시는데 제가 없는데 업으려면 사람이 팔이 뒤로 가야 되잖아요. 근데 제가 아주 뒤까지 안 가거든요. 한 요 정도까지 가는데 좀 불가능하다고 느꼈어요. 나 높이게. 야, 빨리 여기 서봐라. 됐어, 됐어. 하나, 둘, 셋. 더 올려야 돼. 오케이. 오케이. 안 힘들어? 오케이. 아, 무거? 오케이. 아, 뒤에서. 우와. 뒤에서 사장 따라오는 거 같아. 할 말, 야, 너 잘한다. 일단 약전 씨. 이래서 어디 주상 전화를 신속하게 피신시키신겠냐? 빨리. 빨리. 올라가 하나 둘. 좋아, 지금 딱 좋아. 너 내려가면 죽여버릴 거야. 다리 오므려, 그렇지? 그렇지. 오. 야, 올라, 하나, 둘, 셋. 미안해. 나도 모르게 너무 미안. 아, 지금 욕하신 거 처음 봤어. 진짜 미안하다. 너한테 한 거 아니야. 이 프로가 나를 많이 변하게 했어. 희승이 형 완전 14년인데 저렇게 힘들어하는 건 처음 봤어. 와, 여기 오면 주상전하, 내가 구해드리겠습니다. 주상전하, 내가 살려드리겠습니다. 오, 온다. 주상전하. 이 100kg 정도의 남자를 업은 것도 처음이고 못할 줄 알았어요, 제가. 근데 하게 되던데요. 그게 또 넷이라서 한 게 아니라 솔직히 그거는 형이라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. 형이고 선배라서 오히려 또 모범을 보여주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. 하나, 둘, 셋, 더! 그렇지, 하나, 둘, 셋, 더! 그렇지! 그렇지! 가장 안정적인 자세! 다른 걸음으로, 센 걸음으로 빨리 주상 전화를 피신시켜야 돼! 더 간다! 나가자! 네, 형. 뭐야? 좋아, 조금만 더 올라가. 하나, 둘, 셋. 아, 무겁다. 내가 그렇게 상관을 하나 끝까지 한번 가보자. 자, 빨리 힘을 내봐라. 좀 멀었어요. 너무 좀 큰 범위를 돌았어야 됐는데 남희석 선배님이 100kg를 업고 그 하시는 모습에 내가 힘들었다고 얘기하면 하다. 살을 붙여. 붙여다 죽어. 붙여다. 저기 앉으세요. 여기 분 저기 앉으세요. 콧물을 많이 구워요? 콧물. 아니 거짓말하고 아까 위액이 올라왔대가지고 위액이 너무 힘들어서. 아니 주상도 자기가 뛰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 당시에는 그 허수아비를 메고 강을 건너거나 아니면 사람을 업고 산에 올라가는 훈련도 했다고 하더라고.
다음 훈련 이동하실까요? 뭐 이동 돼요? 뭐 이동을 해요? 미리 알고 이동하면 안 돼요? 유상무내시는 뭐예요? 이런 거 안 하고? 아니 그것만 얘기해줘. 그러니까 이 프로는 그게 있어. 나 힘든 건 좋은데 누군가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는 게 위안이 돼. 그치. 아니 그게 진짜 그건 그런 거지. 유상무랑 그쪽도 아주 좋은 건 아니죠. 네. 고마워.